누나 이거 맞아? 안 돼. 너 가야 돼. 이 매수에 있는 거. 선수야, 뭐 한 거예요? 어? 수박으로 꽃을 카빙한 거예요. 다 됐어요? 네. 어? 물고기가 점프하는 모습이고요. 이게 그 점프할 때 올라오는 물살이에요. 어이! 와! 이거 다 뭐예요? 이거 다 제가 한 거예요. 용을 파야 마스터 자격증을 딸 수 있어요. 와우! 배운 지 얼마나 된 거예요? 11개월, 10개월 그 정도 됐어요. 10개월 만에 마스터를 딴 거예요? 네. 쌤 안녕하세요. 네, 힘든가봐요. 힘들 때도 있죠. 선을 얇게 팔 때. 너무 욕심부려서 너무 얇게 팔려면 선이 떼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. 힘들고 재미없으면 안 할 수 있잖아요. 안 할 수도 있죠. 근데 저는 재밌어 해요. 선수! 응. 부탁이 있는데요. 응. 캐릭터별 동안에 질문을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. 왜요? 집중이 안 돼요. 질문을 그렇게 장만하시면 뒤돌아온다. 짜잔! 우와! 알겠지? 캐릭터의 특징을 잘 살렸어, 잘 표현했고요. 수박의 문양, 파란색 문양을 또 일정한 간격으로 잘 뺀 것 같아요. 네. 어? 어? 수박은 먹어야죠. 참 좋아. 아, 참. 여기. 아, 이렇게 먹어도 되는 수박 맞아요? 맛있어요? 저는 뭐 환경 오염 같은 게 되는 게 싫은데 뭐 야채는 뭐 돼지 먹여줘가지고 한 개도 안 남게 하는데 없어지는 게 나 좋은 것 같아요. 뭐 하고 있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이런 일에서 카빙하는 형아가 나와가지고 그거 보고 호기심을 갖게 돼가지고 수빈이 꿈이 뭐예요? 꿈이요? 경찰관이요. 카빙으로 뭐 대단한 사람 되는 거 아니겠어요? 힘이 너무 많으면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카빙은 그냥 취미로 하려고 해요. 아~
수빈이 이제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? 카빙하는 경찰관이 돼서 카빙처럼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.